왜 말을 못해? 무비서, 얘랑 어떻게... 우리 사돈처녀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뭐? 동창? 그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길래 동창들끼리 만났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 동창엔 따로 둘이서 하고 기니 할 말 있다며. 두 자매가 나한테 그 말부터 얼른 해봐. 회장님, 전 이만 가는 게. 가지 말고 있어, 문혜랑. 당사자가 어딜 가요? 어머님 말씀대로 나가지 말고 같이 있어요, 문비서. 당사자라니? 문비서가 무슨 당사자라는 거야? 문비서가 위증을 했나 봐요, 어머니. 뭐야? 위증? 사고 당한 것도 문비서고 진호랑 같이 차 안에 있는 것도 문비서인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너? 증거 있어? 문비서가 위증을 했다는 증거 있냐고? 있어요. 위증과 사건 조작의 증거. 뭐야? 그 안에 있는 건 더 달 텐데. 지금 저 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돈 필요 없는데요. 이건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뭐? 연락도 없이 불쑥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놀래긴요. 괜찮아요. 경찰서에 연락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경찰을 찾아온 건지 아버지를 찾아온 건지 막상 뵙고 나니 제가 헷갈렸어요. 나보고 결정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결정 하셨습니까? 아직이요. 쉽지가 않네요. 내 자식 일이다 보니 상처도 많고 마음이 열어서 이놈이 거절을 못해요. 아마 회사에서 협박을 해대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모르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혜량에게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실종 아니라 도피라던데. 비서랑 사랑의 도피. 구준희 씨.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저희 이모 생각도 나서. 다들 눈앞에 있는 자식 인생만 보는 것 같아서요. 자식들이 살아낼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 꽤 힘들거든요. 죄책감. 뭐가 따님을 위한 건지 따님 인생 전체를 보고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고 영상 있는 것 같으니까 목격차량은 제가 찾겠습니다. 꼭 찾을 겁니다. 시작한 이상 끝까지. 애초에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백님 씨가 가해자입니다. 합의하면 조용히 끝내겠대요, 청하 친구가. 기사 나가면 그쪽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잖아요, 어머니. 진우 씨 의식불명인 거 세상에 알리고 싶으세요? 기사는 어떻게든 나게 돼 있어. 이건 기사제 뭘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야. 인터마켓 도지는 부여자, 스포츠카로 공시생 치여. 졸업 운전하던 공시생, 도진우 부회장, 중태에 빠뜨려. 천지차이야. 기사 한 줄에 내 아들 인생이, 우리 그룹 미래가 달렸어.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네가 뭘 선택해야 될까? 문비서 나가봐. 우리끼리 집안일 좀 보게. 네, 네. 어디서 협박이야? 내가 이따위 협박에, 너 따위가 하는 협박에 넘어갈 것 같아? 선택해. 네 친구를 죽일래, 네 언니를 죽일래. 내 조카도 죽였잖아, 너! 그만하세요, 어머니. 뭘 그만해? 너 어느 집 사람이야? 네가 네 동생 말렸어야지. 어떻게 감히 이따위 녹취를 두고 여기 들어와? 너 나 우습게 보니? 네 남편 보이지도 않아? 치워. 네가 치워. 당장 치워. 할 수 없네. 너네 부모까지 불러야지. 불러서 아픈 사이도 보게 하고, 둘째 딸이 갖고 온 녹취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온 김에 잘난 큰딸 데려가라고도 하고. 문준이 경감님한테 목욕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금 받았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지울게요. 정아야. 지울게요, 지금. 너도 나가.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이모, 저예요. 웬일이야? 네가 나한테 전화도 하고.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회장님이 아니라 이모야? 그럼 사적인 용무라는 건데. 지금 보자고? 회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조용히 집에서? 나가자. 이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기회다 이거지.
쉬자 언니. 심호흡 좀 해, 심호흡. 쫄았어? 엄청 쫄았어. 아, 근데 맨날 이런 건 아니지? 맨날 그런데. 어? 맨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서 괜찮아. 헐. 근데 아까 왜 그런 거야? 응? 문비서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았어.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변해서 사이가 좀 멀어졌어. 이렇게 엮이는 거 보니 좋은 인연은 아닌가 보네. 아니 근데 무슨 비서가 언니한테 인사도 안 해? 언니 들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지탄은 형부 위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이게 뭐야? 김청아 씨한테 준 1억 원과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이모한테 먼저 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우 형이 사고를 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모? 나들은 뭘 어떡하라고? 네가 다 결정해놓고 사람은 벼랑 끝에 세워놓고 빼도 박도 못한 이 증거들 들이밀면서 나들은 뭘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모가 한 일은 내가 바로 잡을게요, 진우 형 대신. 진우 형 자리 뺏으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예요. 그룹 경영에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고 이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이모. 그럼 네 진심 보여봐. 네? 어떻게 봐도 이건 내부 고발이야. 내부 총장 사원을 그냥 둘 순 없어. 이번 일 책임지고 네가 회의 지사로 떠나겠다면 네 결정에 따를게, 나도. 진우 깨어나면 돌아와. 그럼 믿을게, 네 진심. 당장이요? 왜? 못 가겠어? 네 엄마 핑계댈 생각 하지 마. 정작 네가 필요할 땐 돌아오지도 않았어, 넌. 누굴 좀 찾고 있어요, 지금. 찾으면 만나보고 떠날게요. 뭐? 마음고생 많았다, 친구야. 너도. 야, 나 너 때문에 견뎠어.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에? 내가 뭘. 고맙다는 인사는 구준이 씨한테 가서 해. 자기 일처럼 정말 했었으니까. 아우, 그럼 고맙지. 너무너무 고맙지. 근데 있잖아, 나. 그 사람은 아니라는데 매 순간 그 사람 진심을 느꼈어. 기분이 이상해.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알싸한 게. 뭐? 알싸? 기분이 어떻게 이상한데? 글쎄, 자꾸만 돌아봐진달까? 뭘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건.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누구나 상처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 응. 근데 그 비서 자기 아버지가 우리한테 블랙박스 넘긴 거 알까? 그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재판 걸었으면 자기 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 내 손으로 넘겼다고 어째 말해. 지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지. 네가 가서 사실대로 말해줘. 난 혜랑이 얼굴 못 볼 것 같아. 아무리 위에서 시켰다고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네가 따끔하게 혼내고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 네.
맞아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지는 지 상사 위한다고 한 거겠지만 죄 없는 사람 범죄자 만들 뻔했잖아. 내 딸이. 아빠가 경찰인데. 나도 까딱했으면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 한순간이더라 참. 결국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니까 안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니야. 그 사람이 혜랑이 지켰어. 나도 지켰고 그 공시성도 지켰고. 네. 나중에 따로 인사할게요 제가. 나 때문에 혜랑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보니까 그 회장이란 사람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던데.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으면 되죠. 잘못한 게 없음 무서울 것도 없어요 아버지. 너야 잘못할 일이 없지. 이 가게가 걸려있고 네 동생 직장이 달려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지. 힘은 들겠지만 뭐 가게는 나가면 되고 직장은 넘기면 돼요.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전. 브리핑은 무슨 브리핑이야? 그냥 대경 일보에 단독 주고 딴 데 받아쓰게 해. 헤드라인은 인터마켓 부회장 싱가포르 출장길의 교통사고로 위중. 사고 정황보단 진우 상태에 관심이 쏠리게. 코마야 금방 드러날 거고 동정 여론이나 조성해. 빨리 움직여 빨리. 뭐야 손에 든 건? 회장님 짐작이 맞았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있던 남자 문태랑 씨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사모님한테 지쳤어요 저 사람. 사모님 보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댁에 들어가기 싫다고 숨 쉴 곳이 필요하다고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고 그 여자한테 해요? 도대체 우린 서로 뭘 보고 산 거예요? 나는 안 지쳤어요. 지칠 만큼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서. 지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볼까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네, 변호사님. SNS에 돌고 있는 설렁탕집 사진 뭐예요? 네? 무슨 사진이요? 10분 뒤 도착이니까 주차장으로 잠시 내려와요. 이런 사진은 올려가지고. 남편 불륜 사진은 다 삭제해놓고 그런 걸 지키면 어떡해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진이 돌고 있잖아요. 통화 문자는 기본이고 카드 사용 내역,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까지 탈탈 털어서 뭐라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저쪽에선. 새벽 4시에 남자랑 단 둘이. 스토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정작 불륜한 쪽은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저쪽에서 알기 전에 두 사람에서 말을 맞추세요. 따로따로 갔는데 만났다든지 본인 모르게 계산만 해주고 갔다든지 딱 잡아대세요. 알겠어요?
어디 갔다 와? 차에 잠깐.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 있다던데 뭐니? 아, 별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 알고 올렸나 봐요. 너 그날 나한테 찜질방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 왜 거짓말을 해? 같이 간 남자 때문이야? 그 남자 누구야? 똑바로 말해. 계산만 해준 거예요. 모르는 남자예요. 남자? 계산만 해줘? 메모를 보고 물었을 때 너 뭐라고 말했어? 이래도 잘못은 내 아들만 했어? 이런데도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어디서... 너 뭐야? 그만하시죠. 그리고 또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 여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말렸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불법을 아주 밥 먹듯이 하시네요. 도대체 왜 이런 사진까지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밥 따로따로 먹었고 며느님이 돈이 없어서 제가 계산해준 게 전부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불법적인 일 벌이시면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뭐? 고발? 어머니, 그만 올라가세요. 봐라. 봐라? 아. 안녕, 김연아. 난 저 어떻게 알았냐? 너 스토커냐? 네 발소리. 발소리를 듣고 난 줄 알았다고? 초능력자거든. 우주에서 온. 헐. 금메달은 왜? 네 거냐? 어. 팔라고. 팔아서 뭐하게? 금메달 딸라고. 에? 팔러 같이 갈래? 내가 왜? 초능력자라며. 아니, 전교 1등 수학 천재라며. 가서 금값 좀 계산해줘. 수학이 좀 약하거든, 내가. 아직 구구단도 못 해요. 야, 속는 건 아니겠지? 감정을 너무 오래 해. 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오늘 금시세는 1g당 44,933원이야. 한 돈은 3.75g이거든? 네 건 세 돈이니까 3.75 곱하기 3은 11.25. 거기다 44,933원에 곱하면 505,500원이야. 확실하게 받아줄게, 내가. 무슨 수학경시대회도 아니고. 됐고, 속지 말고 받아만 줘. 알았어. 아저씨, 505,500원 정확하게 주세요. 가짜야, 이 금메달. 정확하게 가짜야. 네? 말도 안 돼요. 제가 딴 거예요, 경기 출전해서. 그럼 그 주최 측에서 가짜를 줬단 말이에요? 아, 그건 난 모르지. 처음부터 가짜를 줬는지 아니면 누가 중간에 바꿔치기 한 건지. 네 눈엔 이게 뭐로 보여? 여기 뭐야, 메달이지. 틀렸어. 아빠 눈에는
마음이 딸내미 피와 땀으로 보여. 야, 왜 그래?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내 피와 땀을 판 것 같아. 뭐? 아빠가? 설마 네가 잘못한 걸 거야. 어떻게 아빠가 그래? 이 주최 측에서 사기친 거야. 빼박이야 이건. 아니, 빼박 우리 아빠야. 어디 아는 경찰 없냐? 경찰에 신고하게. 우리 아빠가 경찰이기는 한데. 진짜? 그럼 나 대신 신고 좀 해주라. 아니, 무슨 급한 사정이 있으셨겠지. 급한 사정? 급하게 금겹살을 먹었지. 아이 바보, 이 모질이. 내가 내 금메달을 싹 사먹었어. 아 정말. 또 따면 되지. 딸 수 있어, 넌. 모르는 소리만. 돈이 얼마나 드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든단 말이야, 소모품비만. 코치비 빼고도. 상금 받으면 안 돼? 주니어 대회 상금 없거든. 아, 그래. 그럼 후원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나? 후원이 쉽냐? 골프도 아니고. 누가 날 안다고. 그럼 네 진심 보여봐. 이번 일 책임지고 네가 회의 지사로 떠나겠다면 네 결정에 따를게. 나도 진우 깨어나면 돌아와. 준이야, 뭐하니? 너 무슨 할 말이 있어? 밖에 다 나와 있고. 응? 웬일로 커피도 내리고. 혹시 나 기다리고 있은 거야? 들켰어? 그럼 진짜로? 왜? 커피 마시자고. 같이. 같이? 그래, 마시자. 씻고 나와. 커피 내려놓을게. 어, 얼른 선만 씻고 올게. 네 엄마 핑계 댈 생각 하지 마. 정작 네가 필요할 땐 돌아오지도 않았어, 넌. 그만 훔쳐봐. 훔쳐라도 봐야지 언제 봐, 그럼. 보여줄 때 몰아서 보는 거지.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는 정했어? 고민 중이야. 한 달에 두 번 하는 데이트니까 좋은 데로 가야지. 밥 먹는 거 말고 나랑 또 뭐 하고 싶은데? 너 왜 그래? 말하면 해줄 거야? 뭐 들어보고. 어, 진짜? 그럼 생각해보고 밥 먹으면서 말해줄게. 하나만 말해야 되지? 어, 두 개는 무리야. 엄마. 엄마. 응. 힘들 때 옆에 없어서 미안해. 어?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뭐? 그냥 그랬다고. 세제는 안 넣고 섬유 유연제만 잔뜩 넣어가지고 때는 안 빠지고 향기만 진동을 한다. 아빠가 자긴 취업했대, 주부로. 진짜로 살림할 건가 봐, 우리 아빠. 어머머. 예, 주부는 아무나 하니. 하도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저러다가 사람 버리겠다 싶어갖고 억지로 시키는 거지. 한 달 못 가, 너희 아빠. 그렇겠지. 아, 그래도 꽤 열심히 하시던데.
아니 왜 이렇게 딱꾹질이 안 멈춰? 아, 그러니까. 야, 가만 있어봐. 물 갖다 줄게. 아, 물보다 엄마 앉아봐. 백림이랑 형부 사고 합의하기로 했어. 뭐? 과실 인정했어. 내일부터 합의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아니 그러면 너희 언니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 언니가 어떤 언니인데 천하무적 멘탈 갑이잖아. 그래도 자기 남편이 가해자가 됐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들들 안 벗길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합의를 했대? 독불장군 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목격 차량을 찾아냈거든. 목격 차량? 아, 그래서 꼼짝할 수가 없었구나. 누군지 몰라도 큰일 했다, 얘. 응. 참 빨리도 한다. 여보세요? 구준희 씨, 난데요. 그런데요? 네? 아니, 아까 전화한다고 내가. 그래서요? 통화하기 불편해요, 지금?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끊어요. 끊지 말죠. 네? 통화하자고요. 네. 그럼 짧게 용건만 전달하고 빨리 끊을게요. 고마워요, 구준희 씨. 끝입니까? 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 그죠. 그럼 다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구준희 씨. 그 말 말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아, 그 카메라 큰 말이죠. 알바도 두 개 시작했고 절대로 구준희 씨 곤란하게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밥이라도 사야 하는 건데 거절할 거죠? 이제 못 볼 텐데. 구준희 씨는 아니겠지만 난 구준희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왜요? 글쎄요. 설명은 잘. 앤슐리 말을 빌려하자면 나랑 영혼이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 같아서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김청아 씨를 닮았다고요? 아니 어디가요? 화났어요? 나랑 닮았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앤셜리가 누굽니까? 말도 안 되는 말만 골라하는 그 여자. 빨간 머리 앤이요. 뭐라고요? 빨간 머리 앤? 왜요? 나한테 등대 같은 애예요. 아, 밥 대신 내가 책 선물할까요? 회사로? 있어요. 있을 거예요, 집에. 에? 있어요? 아, 그런 책도 사는구나, 구준희 씨도. 소녀 감성. 아, 주웠어요. 기차 안에 누가 놓고 간 걸. 아, 주운 거구나. 그럼 찾아서 읽어봐요. 다시 읽어도 좋아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책을 주운 날 말이에요. 그날이 왜요? 구준희 씨? 끊죠, 이만. 네. 저기, 잘 지내요. 회사 생활 잘하고요. 네, 그쪽도. 그럼. 아니, 도대체 책 주운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10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9월에서 11월로 넘어가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저기 단풍나무 가지들 좀 보세요. 가슴이 막 설레지 않으세요? 설마 읽은 사람이 얼만데. 대박 잘생겼다고요, 군인 아저씨. 저 지금 아저씨한테 반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 아니야,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 고등이 김청아일 수가 있어. 나 지금 구준희 씨한테 살짝 반한 것 같아. 내 평생의 두 번째로.